자, 여러분, 혹시 김원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? 이 김원창은요, 우리 김주원이라고 들어봤죠. 원성왕 김경신과 왕위를 놓고 경쟁했던 인물입니다. 결국 왕이 되지 못했죠. 나중에 강릉으로 내려가서 명주군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. 이 김원창은 그 김주원의 아들입니다. 때는 바야흐로 신라 4대 헌덕왕 때가 되겠습니다. 이 헌덕왕은요, 원성왕의 손자인데 자기 조카였던 애장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 되겠습니다. 이 무렵이 되면 이제 왕과 귀족들은 오로지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권력 경쟁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치 향락 생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. 지방에서는 또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가들이 곳곳에서 성장하면서 백성들을 또 수탈하고 있었죠. 또이 무렵에 뭐 가뭄, 그다음에 뭐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거듭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. 사실 이 김원창은 원래 이제 시중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. 나중에 다른 귀족들의 견제로 지방관을 전전하게 되는데요. 이 과정에서 이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목도하면서 바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죠. 자, 마침내 822년입니다. 이 김원창은 여러 각지에서 호응을 얻어서 신라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.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했죠. 이 김원창의 난은 한때는 거의 신라 조정에 맞설 정도로 엄청난 세력 규모를 자랑했지만 결국 신라 정부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. 자, 과연 이 김원창이 단순히 권력을 탐한 자인지 아니면 당시에 망해가고 있는 신라를 대신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꾼 지도자인지는 사실 좀더 연구하고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, 호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호족은 신라 말에 등장한 지방 세력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 호족은요, 굉장히 여러 부류가 있어요. 이제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지방으로 낙향한 이 귀족 출신도 있고요. 그다음 이제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들은 스스로 성주, 장군을 자처했습니다. 그 다음에 수많은 노비를 데리고 넓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는,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인병사, 사병이라고 하죠. 적게는 수십 명, 많게는 수백 명의 사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보통 자신의 거주지에 한현 정도의 세력을 떨쳤지만, 이 호족 중에서 세력이 큰 호족은 몇개 현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. 이 호족들은 기존의 중앙 귀족들과는 달리 이 참선, 선수행을 강조하는 새로운 불교 종파인 이 선종불교를 선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들은 골품 제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육두품 세력과 연계하기도 했죠. 바로 신라 말은 가히 이 호족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 김원창과 호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